이런 서류가 체계적으로 딱 정리가 돼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 분실하다가 사고도 많이 납니다. 자, 이런 서류 담당자 직원 책상 위에 있다. 저 서류가 담당자 직원 책상에 있는 분, 있는 회사. 그러면은 별도 캐비닛에 보관해서 식원 장식까지 딱 하는 회사. 예. 담당자 책상 위에서 보관한다 그러면은 빨리 다 내리라도 돌아가셔서 캐비닛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담당자가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분실되는 경우 많아요. 그냥 이렇게 꺼내서 뭐 보고 하다가 놓고 하다가, 다른 놈을 보다가 사라지고. 예. 자, 그 다음에 계약 갱신 및 해지 쪽인데, 이쪽입니다. 예. 갱신 및 해지 쪽은 보면은, 갱신 쪽에서 뭐 갱신 절차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이제 체계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가장 많이 필요한 게 어떤 걸까요? 갱신 쪽에서. 우선, 갱신 대상 매장한테 적어도 3개월 전에는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그보다 한달 전에는 인지를 해서 서류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못해도 4, 5개월 전에는 갱신 대상 매장 리스트를 담당자가 알고 있어야 될 텐데, 의외로 여기서 많이 골치를 썼더라고요. 이게 엑셀로 쭉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그거대로 다시 소팅을 해서 추려가지고 자기 캘린더에 뭐 한다든지.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IT 시스템 도입하면 한 번에 해결되는 문제이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은 그냥 그해 매 달째 갱신되던 매장 리스트를 그냥 캘린더에다가 쭉 하는 수밖에 없겠죠. 예. 이쪽이 이제 이슈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해지 쪽이 사실 좀 애매한데, 점주님이 나 힘들어서 매장 안 할래요 하면은 본사 입장에서는 만료되는 판국이죠. 그렇죠? 그래서 해지 쪽은 사실 좀 약간 저도 설명드릴 때, 이거 만들 때 여기 이쪽에 대해서 뭘 설명드리면 될까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 매장이 이제 계약 위반을 했는데, 뭐 계약 위반을 하더라도 저런 뭐 시정 조치나 이런 걸 통해서 그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해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배짜라식으로 하는 경우 있죠. 예.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초창기 때는 저게 응대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어느 정도 좀 규모가 된 데는 법률팀이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담당 슈퍼바이저가 이제 정말 계약 위반해서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계약 해지를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은 1차적으로는 이제 슈퍼바이저가 담당을 하는데, 이거는 슈퍼바이저가 도저히 담당이 되는 상황을 넘어섰다 그러면은 이쪽도 전문 법률팀이 따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쪽에서 이제 해결하는 거죠. 슈퍼바이저 이제 손 떼버리고. 예. 혹시 피셜 보면은 혹시 그런 법무팀 따로 있나요? 예. 매장 수가 몇 개죠? 예, 이 정도 규모 되는 데는 다 이렇게 갖추고 있네요. 예. 혹시 규모 있는 데 중에서 법무팀 따로 있는 데 있나요? 법무팀 따로 가지고 계십니다. 예. 자, 그럼 이쪽으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슈퍼바이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유통 쪽 라인하고, 그 다음에 매장 생성부터 소멸까지 이렇게 쭉 봤는데, 이번에는 본사가 그럼 이거를 어떻게 이제 컨트롤 할 것이냐, 이쪽에 대한 겁니다. 자, 슈퍼바이징에 관련된 거는 이렇습니다. 예. 그 제가 아까 전에 매장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고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전달하고 유지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다 그랬죠. 결국은 슈퍼바이징입니다. 이 슈퍼바이저가 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세세하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이냐, 이쪽을 설명드릴 겁니다. 슈퍼바이징에 대해서는 이번 시즌 아카데미에서 후반부에 슈퍼바이저 그
그 과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때 이제 들어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한번 좀 보면은 슈퍼바이저 업무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핵심은 딱 두 개입니다. 관찰과 상담. 이 두 개가 결국은 핵심이에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과정인데 쭉 보면은 우선 처음에 방문 계획. 방문 계획입니다. 자, 그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는 계약서상에 최소 뭐 한 달에 몇 회 이상 슈퍼바이저가 꼭 방문한다 이게 계약서상에 명시를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본사 정책 차원에서 적어도 뭐 1개월에 한 번은 방문을 한다 이렇게 뭐 정책을 세우는 데도 있고 아니면은 그 매출이 몇 프로 이하 떨어지면은 여기는 좀 더 집중해서 뭐 방문한다 이런 대로 방문 계획이 있겠죠. 이런 식의 방문 계획에 대한 정책이 딱 세워지는 데 있나요? 죄송합니다. 앞에 앉아있었기 때문에. 예. 예? 방문 계획이요? 예, 방문 계획에 정책이 세워져 있는 게 있나요? 네. 잠깐 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 지금 1.5회? 월 1.5회. 월 1.5회. 예. 다들 하시는 것 같아요. 주간 스케줄을 짜야 되고, 월 스케줄을 짜야 되고, 예, 예. 변동이 있으면 따로 보고하는 시스템. 매출 하락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변동이 있나요? 반영이 되나요? 월 마감. 보고하고 예. 그거에 대해 서류로 보관하는. 저기 그 미스터 피자는 어떻게 돼 있나요? 제가 슈퍼바이저 분이 잘 안 해봤어요. 아 예. 혹시 다른 업체 아까 제가 인사할 때 잘 못 들어서 그런데 예 한번 아 예 죄송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뭐 월 1.5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지거나 아니면은 매출 변동에 따라서 뭐 더 방문하거나 매출이 잘 나온 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느슨하게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방문 계획에 대한 정책이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이게 만약에 없고 그냥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조금 수정을 해서 방문 계획에 대한 정책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장에 이제 방문하면은 첫 번째 임무는 관찰을 해야 되겠죠. 예, 관찰. 관찰할 대상 첫 번째는 당연히 매출인데 이거는 포스에서 이제 나오겠죠. 그래서 포스 그 매출 분석 보고 이걸 이제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평가입니다. 우리 본사 정책대로 과연 이 매장이 따라주고 있느냐 이거를 슈퍼바이저가 계속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이거는 그 본사마다 아마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예요. 그걸 가서 체크 해주고 뭐 사진 필요한 거 있으면 찍고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매장의 이슈가 뭐냐. 예를 들어서 뭐 매출은 잘 나오는데 임대료가 갑자기 올라서 뭐 수익성이 떨어져서 뭐 고민하고 있다든지 이런 나름대로 이슈가 있겠죠. 이거보다 이제 뭐 디테일하게 있겠지만 일단 크게 이제 저 이 정도로 나눠봤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관찰을 했으면 그 다음에 점주님이랑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IT 때문에 본사에 이제 상담하러 들어갔는데 이제 이런 말 한 데도 있어요. 그 점주님이랑 어떻게 상담하는지 몰라서 그냥 농담 떠먹기 하고 점주님 화이팅 하고 이러고 나온다 그러는데 이거 제가 과장돼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리 실차 그렇게 한답니다. 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 말도 안 된다는 소리 같지만은 실제 그렇게 진행되는 많고요. 저 경험은 되게 많아요. 그리고 본 경우. 예. 물론 거기는 이제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이 고객 이 슈퍼바이저가 갔을 때 어떤 부분을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지 이걸 체계를 잡아줘야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그냥 슈퍼바이저 재량에 맡겨서 그냥 네 재량에 맡겨 상담을 해와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런 부분은 꼭 점주님이랑 상담을 해서 카테고리를 정해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쪽이 맞는 거죠? 체계화하려면은 적어도 카테고리 정도는 정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부분은 반드시 점주님이랑 상담할 때 한번 그 카테고리에 대해서 상담을 하고 그 외의 거는 너 재량 걸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는 게 맞는 거죠. 이렇게 해서 관찰을 하고 상담을 했으면은 그 다음에 이슈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겠죠. 우선 가장 중요한 이슈는 수익성이죠, 당연히. 이 매장의 수익성이 어떻게 되느냐. 투자 대비 회수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반드시 파악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운영상에 뭐 애로점 없냐. 예를 들어서 알바생이 자꾸 바뀌어가지고 뭔가 뭐 운영상의 어려움이
운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적인 이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 본사에 방문을 했는데 본사 분위기가 지금 막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한테 혹시 무슨 일 있어요? 그랬더니 점주님이 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 매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유족들이랑 협의하는 것 때문에 지금 본사가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슈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여기 공우 FC 포럼 말고 그 브런칭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거기는 프랜차이즈 CEO분들이 오셔서 이런 그 팟캐스트 녹음을 하는 건데, 제가 거기에 몇 번 참여해서 거기에 오신 CEO분들한테 나중에 따로 만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CEO 입장에서 매장 점검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건 뭡니까? 슈퍼바이저가 현장을 방문해서 어떤 거를 가져와 그 보고해주면 가장 CEO 입장에서 좋습니까? 물어봤더니 거의 공통적으로 이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실무적이고 어차피 그 수치적인 것들은 실무진에서 다 하는 거고, 나는 경영자 입장에서 매장에 대한 특이사항이다, 저게 나한테는 가장 중요하다. 즉 바로 이슈죠. 예. 이 매장에 대해서 어떤 특이사항이 있는지, 매장이 막 100개 수백 개 늘어나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그거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 자기 눈과 귀가 될 사람이 슈퍼바이저인데, 그들이 이런 매장에 방문해서 특이사항을 정리해서 나한테 전달해 주는 게, 나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럼 이거를 이슈를 정리해서 본사에 전달해야 되는데, 본사 슈퍼바이징 업무에서 가장 골치가 아픈 게 아마 저걸 겁니다. 과연 본사에 어떻게 정리해서 저거를 히스토리로 남길 것이냐. 아마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대부분 그냥 일일 업무 일지로 해서 내가 방문한 매장에 대해서 특이사항 기록해서 그냥 그걸 철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나쁘다는 아니고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죠. 자, 업무 일지를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죠?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죠. 첫 번째는 실질적인 그런 매장의 그 이슈를 정리해서 자기 위에 올리는 거죠. 두 번째는 나 놀지 않았어요, 일했어요, 인 거죠. 예.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어떤 때 이제 가장 많이 저게 대두가 되냐면은, 갑자기 어느 매장의 점주님이 나 폐점하겠다고 갑자기 연락이 와요. 근데 본사 입장에서 이제 비상 걸린 거죠. 그러면 담당 슈퍼바이저 불러서, 야, 너 저기 지금까지 특이사항 없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본사 분위기 이제 험악해지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 그 폐점에 대한 징후는 이 특이사항을 제대로 했으면, 그 히스토리 제대로 정리했으면은 히스토리 상에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딱 그 슈퍼바이저가 정리해서 올린 거 보면은, 아, 이 매장은 지금 위태위태하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다시 방문 계획을 조정해서 좀 더 방문한다든지 이런 게 있는데, 저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아까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어느 날 갑자기 폐점하겠다고 연락이 와서, 야,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이제 후반부인데요. 제가 요거 강의 앞쪽에 시작할 때 이런 말씀 드렸죠. 프랜차이즈를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이 내가 도대체 이 매장 지금 하나 있는 거를 프랜차이즈화 하려고 강의도 듣고 여러분도 했는데 전체적인 그림을 못 잡겠다, 이런 분들한테 제가 가장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의 조직도를 보시면 됩니다. 그게 가장 빨라요. 예. 그 정상 궤도를 달리고 있고 업무 고도화가 많이 진행된 데는 본사 조직도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결국은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해야 될 역할이에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면 이 조직도를 보는 게 사실 가장 빠릅니다. 여러분 그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조직도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되는데, 우선 위쪽 라인 보시면은 비서, 기획, 회계, 총무, 인사, 법률, IT. 공통점이 뭐죠? 이쪽에 대한 공통점이 뭐죠? 예. 프랜차이즈 본사 상관없이 어느 회사나 다 있는 조직이죠. 예.
저거는 프랜차이즈 꼭 본사하고 상관없이 어느 회사나 다 있는 조직입니다. 예. 그 프랜차이즈 본사도 규모가 커지면은 비서실이 별도로 있습니다. 제가 있던 제가 실무자로 있던 프랜차이즈도 비서실에 따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기획부서하고 마케팅부서인데 이게 보통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따로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차이점이 뭐죠? 마케팅부서하고 기획부서가 하는 일. 어떤 차이점이 있죠? 한번. 예,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케팅 팀이 하는 일은 어느 고객층을 타겟팅해서 어떤 메뉴를 공략해서 어떻게 매출을 올릴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는 부서이고, 기획부서는 회사 재무 구조상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느냐, 뭐 직원을 더 뽑을 것이냐, 회사 전반적인 거를 보는 게 기획팀이죠. 방수준 사장님? 제가 알기로는 경영기획부서 팀장을 알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시죠? 말씀하십니다. 아, 예. 예. 굉장히 영혼 없는 답변을 하십니다. 예. 예.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다 아시는 내용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자인하고 마케팅의 R&D가 있는데 R&D 팀이 하는 역할은 뭐죠? 아까 전에 마케팅 팀은 어느 시장을 공략해서 내가 어떤 메뉴로 어느 시장을 공략할 거냐, 그거를 고민하는 조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야, 우리 이번에 이런 메뉴 가지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그거를 만들어줄 부서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R&D 팀이죠. 그 다음에 디자인 팀 같은 경우는 프랜차이즈 초창기에는 아마 외주업체에 맡기겠지만은, 매장 수가 늘어나면은 프랜차이즈 특성상 하다못해 저런 거를 계속 생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를 이제 뽑는데 평균적으로 보면 한 명씩은 거의 다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많게는 두세 명 정도 있는데도 봤습니다. 예. 알블라가 몇 명이죠? 꽤 많은 것 같은데? 디자인 팀이 몇 명이죠? 세 명. 세 명이요? 아, 맞네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 물류, 생산 쪽은 일반적인 제조, 유통 쪽에 다 있는 거니까 저쪽은 생략할게요. 아, 그리고 저 구매 쪽은 공유FC 아카데미 시즌1에 보면은 공유 쪽 강의 파트가 시즌1에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은 어떤 업체랑 유사하죠? 어떤 업종이랑? 근데 일반적인 제조 유통 업체랑 별 차이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프랜차이즈 특색을 나타내는 조직은 바로 이겁니다. 네. 인테리어부터 해서 인력 교육 쪽이 있는데 인테리어 쪽은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그 인력하고 교육이 합쳐져 있는 데도 있고 분리되어 있는 데도 있는데 그 매장에서 일하는 그 직원을 그 채용하거나 이런 쪽에 지금 이슈가 큰 데는 인력 부서가 따로 떨어져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업종이 미용업종. 미용업종은 인력 부서가 별도로 떨어져 나와 있어요. 예. 외식은 저게 좀 합쳐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 다음에 이제 오프팅 같은 경우에는 그 일주일에 막 브랜드 대박 나서 막 세네 개씩 오픈하는 데 있죠. 이런 데는 사실 직원들이 정신을 못 차립니다. 그래서 오픈만 전담하면 팀을 만드는데 사실 오픈 팀이 있는 프랜차이즈 본사는 굉장히 행복한 본사죠. 예. 그 다음에 SV하고 점포 개발은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여기서 이제 약간 애매한 포지션을 잡는 게 지역본부. 지역본부. 과연 이제 매장수가 전국적으로 늘어나면은 본사에서 다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지역본부를 둘 수밖에 없는데, 과연 저 지역본부의 역할을 어디까지 둘 것이냐. 가장 일반적인 거는 슈퍼바이징 기능을 일단 기본적으로 두죠. 근데 그 외에 점포 개발이나 교육 이런 거 기능을 추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 본사 정책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예. 앞쪽에 앉아 계셔서. 퓨자블루는 저게 어떻게 돼 있죠? 지역본부가? 부산의 지사가 하고 슈퍼바이징 기능만 있나요? 아니면 다른 기능도 들어있나요? 거의 슈퍼바이징 정도? 예. 슈퍼바이징 정도. 혹시 점포 개발 쪽도 들어있나요? 점포 개발 한 명. 한 명? 네. 아까 그 미스터 피자는 어떻게 돼 있죠? 지역본부 기능이. 예. 그냥 슈퍼바이징 업무만.
예, 나머지는 그냥 본사에서 다 총괄하는 거고요. 예. 혹시 지역 본부 중에 슈퍼바이징 기능 말고 다른 거 들어있는 데 있나요? 제가 그 실무자로 있었을 때 그 당시 거기에는 슈퍼바이징 기능 외에 점포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인테리어까지 같이 있었어요. 예. 왜냐면은 본사 직원이 거기까지 가기 힘들기 때문에 그냥 그 자체적으로 인테리어 직원을 하나 더 줘서 그 지역 그냥 총괄하게 하더라고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조직까지 알아봤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IT 하는 사람이니까 IT 쪽을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IT를 해서 본사에 이제 상담하러 가면은 공통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짬뽕 돼서 온다는 느낌? 근데 사실 그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눠져 있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죠. 예, 근데 그 IT를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분명히 그 전문 영역이 있기 때문에 나눠서 들어가는 건데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나눠져 있는 게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좀 약간 영역을 설명드리면은 우선 고객 유입 쪽이죠. 고객이 쓸 수 있는 게 오토하고 이제 집계 쪽 파트. 그래서 이제 이걸 통해서 쿠폰이나 예약이나 배달 이런 걸 이용해서 고객을 이제 모으는 쪽. 그 다음에 고객이 이제 매장에 갔으면은 결제하고 그 다음에 재방문 유도해야 되겠죠. 포스나 이제 CRM이 이쪽 파트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장에서 본사로 발주를 넣어야 되잖아요. 발주 시스템. 이 발주 시스템을 홈페이지 구축할 때 백단에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것만 독립적으로 하는 경우도 꽤 됩니다. 예, 홈페이지랑 그냥 별도로.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도 기업이니까 세무, 회계, 세무, 재무 이런 거를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해당되는 게 ERP. 그 다음에 본사 직원들도 일반적인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이메일 주고받고, 스케줄 짜고, 그 다음에 전자결제 받는 거. 이게 이제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가맹점 정보를 관리를 하는 슈퍼바이징 시스템. 보통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딱 상담을 하러 가면은 슈퍼바이징 시스템을 얘기하는데 혹시 그룹웨어 기능은 없어요? 그 다음 발주 시스템 얘기하는데 혹시 ERP 시스템은 안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제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저게 이제 독립적으로 쓰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이거를 사실 본사 입장에서는 다 쓰는 게 사실 좋긴 한데 문제가 있죠. 비싸죠. 예. 저걸 만약에 다 쓴다 그러면은 얼마면 쓸 수 있을까요? 아, 경품을 준비했어야 되는데. 야. 10억? 어느 분인가요? 아, 뭐 갑자기 경매 분위기 같은데. 예. 10억? 뭐, 그것도 말 되겠죠. 제가 들은 최고 금액은 16억입니다. 예, 16억. 예? 심플하게요?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 보통 이제 보면은, 이거를 만약에 다 통합한다 그러면은, 그룹 ERP 쪽에서 이제 이걸 다 통합하려고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 포스 쪽에서 이제 저걸 통합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고, 그룹 쪽에서 이걸 통합하려고 오는 경우도 있죠. 그건 다 다른데, 가장 많은 경우는 아무래도 ERP 쪽에서 통합하는 경우가 가장 흔하긴 합니다. 근데 좀, 좋긴 한데, 좀 비쌉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전에 제가 슈퍼바이징 쪽 상담하러 갔는데, 그룹웨어 기능 없어요? 안 쓸래요. 그러니까 도 아니면 뭐로 생각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그렇게 좀 이거를 통으로 묶어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어느 거냐. 그러면은 우리 저것만이라도 쓰자. 이렇게 해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시스템은 뭘까요? 그래도 가장 먼저 구축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쵸. 포스 있고 그 다음에 발주 시스템이요? 네. 아까 누구 어느 분이 말씀드린 어떤 거요? 슈퍼바이징이요? 매장 수가 2, 30개 미만일 경우에는 슈퍼바이징 시스템은 그렇게 큰 이슈가 없습니다. 그냥 엑셀로라도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장 이제 급선무는 당연히 이제 포스는 요즘 매장하면 다 있는 거니까 이제 생략하고요. 발주 시스템이 이제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매장 수가 한 10개 정도만 넘어가도 그걸 다 전화로 받기는 힘드니까요. 예. 근데 저것도 좀 이슈가 있는 게 아까 전에 물류 공급 벤더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주문하면 되니까 매장 수가 일정 수 늘어날 때까지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본사에서 만약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IT 시스템에 대한 이제 환상인데, 그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아,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아, 그런가요? 제가 뭐 다 개발을 해줬습니다. 근데 몇 개월 뒤에 가서 제대로 쓰나 딱 점검 차원에서 가봤더니, 못 쓰고 있어요. 왜 안 쓰세요? 그랬더니, 입력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본인들이 다 요청한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입력할 게 많아서 못 쓰겠대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IT 시스템에 대한 환상입니다. 뭔가 IT 시스템에서 나한테 뭔가 줄 게 있을 때는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다 뭔가 입력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 되면은 도입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도입 시기가 이제 언제가 좋으냐, 시기에 대한 건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대신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늦게 도입할수록 업무 고착화가, 업무 관행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 초창기에는 업무 관행이 고착화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IT 시스템을 쉽게 받아들여요. 예. 근데 매장수가 막 2, 3만 개 넘어가면 사실상 모든 업무가, 제가 지금까지 앞쪽에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게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못 맞추겠다? 시스템이 우리한테 맞춰라죠. 그러면은 결국 방법은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너무 늦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적정 시기를 타면 좋은데, 여기 공유FC 포럼에서 어떤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10년 동안 그 CEO 역할을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한번 그분한테 질문을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 업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50개 정도가 되면은 이미 이런 IT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은 거의 50개가 기준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IT 도입 담당자로 누굴 내세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그 현장 실무자가 담당자가 돼서 오면은 이쪽은 입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UI에 대해서 집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는데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UI에 대한 집착이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입력하는 게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덜 입력하거나 편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UI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관리자 출신이 만약에 담당자로 온다 그러면은 관리자는 내가 보고 싶은 보고서 위주로 IT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입력은 그냥 하면 되고 보고서가 중요하니까 굉장히 보고서를 디테일하게 종류를 다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IT 도입을 할 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관리자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담당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막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갔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하나 드리는데, 영원한 숙제 Y.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도를 쭉 설명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디테일한 실무는 여러분들이 더 당연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이게 빨리 정착을 시킬 것이냐,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왜 필요하느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러죠. 가맹점주들은 왜 프랜차이즈를 할까요? 본인이 하면은 비싼 로열티 안 내도 되고 물류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점주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쵸?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해야 되느냐 이걸 설명을 드렸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Y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공식 후원사라 그러나요? 네. 예. 공식 후원사 중에 저기 디포 인덕션이라 그러는데, 제가 여기 대표님하고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나는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나의 Y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분명하죠. 거기에 따라서 제품 라인업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도 분명히 Y가 있을 겁니다. 제가 그 아시는 어떤 한 지금 매장 하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프랜차이즈 시키려고 준비 중에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의 Y는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이 좀 독특한 메뉴를 사람들한테 한번 맛보이고 싶은 게 나의 Y다. 그래서 좀 메뉴들이 좀 독특해요.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Y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이제 시스템을 좀 설명드렸는데 가맹점주의 Y, 본사의 Y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질 건데요. 그 전에 테이블에 있는 그 접시나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잠깐 주시고요. 한 5분 정도 후에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